자, 수능 특강 수트 360번. 자, 다항함수 f가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항상 0보다 크다. 자, 근데 여기서 알수 있는 거 일단 양변을 미분해야지. 그럼 f'x는 자, 일단 미분하기 전에 이렇게 바꾸고 시작하자. 자, 얘는 인테그랄 a에서 x까지로 바꾸면 앞에 마이너스 삐져나오면서 ft dt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x 얘를 양변을 미분하면 f'x는 마이너스 fx 이렇게 되겠네. 얘 퐁당 빠지는 거니까. 맞죠? 그 다음, x 자리에 뭘 대입하면, a를 대입하면, f의 a는 얼마다? 0이다.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자, 극한이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f의 a는 0이고요. 그 다음에 f'의 a는 얼마다? 6이다. 뭐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럼 봐봐봐. 지금 fx가 이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fx는 0보다 작은 거지. 지금 fx, 대문자 fx의 도함수, 얘를 미분한 거, 그게 요 놈이라잖아. 그러면, 자, fx는, 자, 이 아이의 도함수가 0보다 항상 작기 때문에 이 아이의 도함수가, 대문자 fx의 도함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작기 때문에 fx는 무슨 함수다? 항상 감소하는, 즉, 감소함수다. 항상 감소함수라는 건 항상 이렇게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내려가고 있다는 거는 모든 x 값에 대한 y의 값이 항상 뭐하다? 다르다. 이 말이잖아. 감소함수 1대1 대응함수. 1대1 대응. 이거는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fx1과 fx2가 같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f의 2가 0이라고 했고 위에서 f의 a가 0이라고 했잖아. 얘가 얘. 그러면 y 값이 같으면 x 값이 어떻다? 같을 수밖에 없다. 왜? 1대1 대응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a는 얼마다? 2다라는 얘기야. 되게요. 그럼 내한테 물어본 f의 a는 자 여기에다가 1을 넣은 거 여기에다 1을 넣으면 결국 f의 a는 얘를 좀 바꿔서 그럼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마이너스 f의 x는 마이너스 f 프라임 x다라고 적을 수 있기 때문에 f의 a는 마이너스 f 프라임 a고요. 여기서 f 프라임 a가 6이라는 걸 구해놨기 때문에 마이너스 6이 되겠다.